이 대원 클럽발 집단 감염이 학생들에게까지 확산하면서 오는 20일 고등학교 3학년부터 순차적으로 예정된 등교 개학을 더 미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현재 등교 연기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과 관련한 미성년 확진자는 13명. 유흥업소에 다녀온 학원 강사에게 감염된 수강생이 대부분입니다. 수강생의 친구와 어머니가 3차 감염되는 일까지 벌어지면서 등교 연기 청원은 19만 건을 훌쩍 넘어선 상황. 방역당국도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3차 감염이 의심되는 상황들이 좀 발생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아마 며칠 더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고. 교육부는 추가 개학 연기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수능이 200여일밖에 남지 않았고 수시 모집에 대비해 생활기록부를 작성해야 하는 등 촉박한 일정 때문입니다. 고3은 여러 가지 일정 때문에도 그렇고 또저그 실제 등교가 필요하다는 그런 여론이 많음에 따라서 다만 학생들이 거리두기를 하며 학교 생활을 할수 있게 할 방침입니다. 교실당 최소 인원 분산 배치를 위한 분반 미러링 동시 수업 방안, 급식 시차 운영 또는 간편식 제공 방안 등이 교육부와 서울시, 서울시 교육청은 내일부터 대형 학원 등 1,200여 곳에 대해 방역 지침 준수 여부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또 미행 시에는 집합금지, 행정명령 등 강력한 조치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등교가 재확산으로 이어진 해외 사례도 있는 만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OBS 뉴스 이승환입니다.